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삼성전자, 서린바이오, 카카오뱅크, 신풍제약, 현대해상, 영화테크, 딥노이드, 한컨라이프케어까지 선정했네요. 한국경제TV는 LG전자 있고요. 카카오, GS리테일, HMM, 삼성 SDI, 영화테크,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올렸네요. 매일경제TV로 갑니다. DB하이텍, 크래프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영화테크, 이마트까지 올라왔고요. MTN은 삼성바이오로직스, TSE, 브릿지텍,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원방테크, 한솔로지스틱스, 그리고 영화테크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짝에서의 특징주들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오늘 같은 경우 뭐 틈새 전략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몇 종목 보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단은 뭐 관심 종목과 상관없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일본 증시도 한 1%대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증시도 한 0.8%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리 그 아무래도 미국의 테이퍼링이 좀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악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일단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수가 밀리면 두 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공매도도 있지만 신용 물량이 현재 지금 24조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용에 대한 어떤 매물 그 리스크 관리 차원의 물량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돼서 나타내고 있는데 한간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MSCI 리밸런싱 때문이다.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관련 종목들은 이미 또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9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MSCI 지수랑은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 때는 1조대 중반까지도 팔았습니다만 오늘 한 5천억 정도 매도가 이제 집중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업적인 걸쳐서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외국인과의 관련성, 물론 환율이 1,700원대까지 넘어서긴 했습니다만 외국인에만 기대서 지수가 빠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삼성전자를 뭐 기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저는 일단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지금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 보합권이라면 나름대로 좀 받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아침만 하더라도 모건에서 좀 샀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는 물량들이 파는 물량에 압도돼서 좀 뒤로 밀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단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자리를 잡는데 펀드멘탈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오늘 빠지는 종목들이 펀드멘탈이 나쁜 종목들이 있냐라고 보면 펀드멘탈 기준으로 보면 좋은 종목들도 많거든요. 근데 단지 수급이 좀 꼬여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급이 좀 안정이 돼야 된다. 결국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멈춰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드렸던 어떤 뭐 공매도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빠지게 되면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30%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들에 대한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때는 펀드멘탈을 바라보기도 하고 수급을 바라보고 차트를 보기도 합니다. 펀드멘탈을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은 힘든 시기지만 분명히 견뎌내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수급이라든지 차트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상황에서 뭐 팔아야 되느냐 사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은 제가 볼 때는 의미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셨느냐가 관건이 된다. 가장 안 좋은 것들이 차트를 보고 들어갔는데 단기간 시세를 보려고 들어갔는데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된다라는 점들.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 궤를 달리해서 장기 투자가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결코 녹록치 않은 시장이라는 점도 분명히 아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실 때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계속될 것이다. 이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일단은 뭐 증권가에서 이번에 나온 그 주말에 나온 그 증권 미국 같은 경우도 반등세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 반등세를 나타낸 것들이 슈퍼사이클이라는 논쟁은 제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도 설왕설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요가 3분기에 이제 피크 그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비관적으로 봐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래도 이번 주 중으로 단기적으로 저점을 좀 확인하는 구간이 될 테니까 그래도 투자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으로 주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오늘 계속해서 0.13%대 약보합권 흐름 유지되고 있네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네, 카카오뱅크입니다. 오늘 이제 한 지금 7%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가 과연 뭐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요소들은 뭐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히 지금 뭐 확언할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카카오뱅크가 미래에 대한 플랫폼 업체냐, 아니면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는 것에 대한 반응이냐, 아니면 MSCI 지수에 조기 편입된 것에 대한 반응이냐,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의미들이, 얘기들이 있죠. 지금 뭐 펀드멘탈로 따진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요소가 되겠고, 수급에 관련된 부분들이라면 세 번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또 주목하는 것은 카카오뱅크가 오늘 2%대 대출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현재로서는 플랫폼이냐 은행이냐를 떠나서 카카오뱅크가 지금 싸워야 될 것은 토스라는, 이제 조만간 허가가 날 것, 예. 이제 볼 것은 토스라는 은행하고요. 네이버 뱅크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심화가 되는 거죠. 지금 뭐 기존의 은행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은행과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어찌 됐든 현실은 토스와 네이버 금융과 경쟁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도 다 카카오뱅크처럼 그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2%대 대출 상품 같은 경우 토스보다 더 공격적으로 치고 나왔어요. 과연 이런 상품들이 안착을 할 수 있을지 관건이 되긴 합니다만,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뭐 MSCI 지수 조기 편입이라든지 이거 9월 1일부터 편입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급을 좀 이제 확보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단점이라면 현재 지금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열흘 가까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기관과 외인들의 매물을 어떻게 소화시켜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관건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수급이 붙어있는 상황들이 됩니다만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이 오버행 이슈를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가 현재 지금 뭐 그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된 이후에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버행 이슈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뒤에 실적이 좋다라면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면 카카오뱅크도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밸류가 결코 저는 싸지 않다라고 보는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만 이건 뭐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신규 상장 종목들이 넘어야 되는, 이건 누구든지 넘어야 되는 벽이죠. 오버행 이슈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은행주로 볼 것이냐 플랫폼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고점 논란도 또 갈릴 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지금 상장한 지 6거래일, 오늘이 7거래일째입니다만 하루 빼놓고는 또 양매수가 들어온 종목이기도 네. 합니다. 네, 오늘장에서 6% 넘게 오르고 있고 81,500원대 흐름 같이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대만에 100만 원 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도 이제 드디어 100만 원 과연 넘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100만 원을 가볍게 넘어선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건 SK바이오사이언스와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세 가지가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나름대로 지금 현재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역할을 이들 종목들이 지금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이제 화이자 백신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mRNA 계열의 백신 생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단백질 기반의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미 설비를 다 갖춰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면 위탁 생산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맡길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SK가 아니다라면 맡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4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익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이고요. 현재 지금 테마는 단백질 기반과 관련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현재 지금 본업에 대한 CMO 부분에 대한 탁월한 매출 구조, 이런 부분들 때문에 100만 원을 넘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 뭐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뭐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일 수 있는 것은
대국민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죠. 삼성전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중기적인 어떤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면 현재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 주자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타날 앞장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드디어 언제 100만 원을 넘을 것이냐 한간의 이슈가 됐는데 오늘 드디어 또 넘어선 그런 흐름이고요. 제가 90만 원대부터 이데일리 TV에서 100만 원대까지 추천을 두어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지금 가볍게 넘어선 상황이고요. 충분히 앞으로도 상승 여력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충분히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럼 신규 진입이나 혹시나 뭐 이런 삼성전자의 국민주처럼 담아가는 전략을 한다고 하면 그런 종목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90만 원에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전자와 바이오로직스 중에 무엇을 선택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바이오로직스를 선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이데일리에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뭐 그 성장성에 관련된 문제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반도체 시대보다는 바이오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점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의견들이 생각보다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서 추천드린 이후에 거의 20%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충분히 뭐 앞으로도 성장 동력은 더욱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지금부터도 가능하다. 오늘 3%대 강세입니다. 계속해서 100만 원대 유지하고 있고 오늘 또 많이 오르는 종목 중에서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런 좀 납품했던 이력이 있다. 예. 이런 걸로 지금 상한가까지 또 치고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에도 상한가를 또 찍기도 했었거든요. 관련 종목들도 좀 밑단으로 찾아보는 것도 또 수혜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장주들이 움직이면 거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인다라는 거죠. 문제 고민은 지금 현재 이런 따라가느냐에 대한 고민보다는 현재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이 현실적이실 거예요. 2차전지 소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게 현재 지금 뭐 최근에 각광을 받았던 종목들이라면 단기 차익 매물들은 나올 수 있을 상황이다. 그것은 인정해야 되지만 단기 차익 매물 소화 이후에는 주가는 한 차례 더 레벨업할 가능성은 있다. 지수는 쉽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데 무게중심을 좀 두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하락세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아시아 증시의 동반 하락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량주 같은 경우는 좀 담으실 수 있는 뭐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분명 아닌데 일단 2, 3일 정도 추이를 보시면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는 그러한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바이오주에 대한 얘기까지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